마틴 아담을 투입하고 김태환을 뺍니다. 김태환을 뺍니다. 김태환 선수 많이 뛰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청정 선수가 오른쪽 윙백이에요. 자 지금 자 여기서 올라가고 이명재 헤디 자 단수 오마사 슈팅을 때렸는데 슈팅.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울산이었는데요. 온필드에 구하겠습니다. 네. 자 막아서고 있는 전북이었는데 아 비디오 판독 중인데요. 오! 패스!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와! 늦으면 선수가 몸을 던졌는데 아 이청용 선수가 슈팅을 때렸잖아요. 네. 울산현대 추가 시간 95분에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마틴 아담이 지금 볼을 갖고 있고 슈팅을 때렸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와 이때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들 쉽지 않거든요. 네. 자 하지만 그만큼 킥에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마틴아다! 됩니다. 울산현대 동점골 기록합니다. 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울산의 호랑이가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찐팬이고요. 97분의 동점골 울산현대 현대가업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마티마담이고요. 이청용 레오나르도 같이 갑니다. 대학왕의 꿈은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때는 울산현대는 네. 시간상 오늘 경기 1대1로 끝날 가능성. 그렇게 되면 리그에서의 우승 판도가 급격히 이 한 골로 울산으로 흐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울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보여줬고 펠렌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울산현대 99분입니다. 흘렀습니다. 완전적이다. 대박! 우승컵은 이제 우승구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요. 이게 밴드를 하나로 만들고 있고요. 와 엄청난 경기입니다. 17년 만에 울산현대가 우승할 수 있는 너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야 홍명무 감독 정말 진국이고요. 자신의 외국인 선수 선택했잖아요. 마틴 아담이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마틴 아담 오늘 멀티골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97분과 99분에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완전히 후리의 도전. 지금 손목을 골키퍼가 얼음이 됐어요.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완벽한 프리헤더 마틴 아담. 지금의 현대가 너비 우승 경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규성 선수의 킥도 워낙 좋았지만 지금도 일단 스위스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렸고 마틴 아담 이거 안 던지죠. 헛발이 꾹대고요. 자, 오 헤드카드를 받았어요. 아 이거 야 이게 무슨 축구 야 축구 정말 오늘 전쟁에 상당히 많은 네. 또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도 오늘 일단 부상에서 좀 회복하면서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이 한 경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퇴장을 당합니다. 이 한 경기에 정말 선수들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와 지금 팬들 보세요. 그라운드에 이 핸드폰 후레쉬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마틴 아담 있고요. 네. 자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2001년에 개장한 이에 2005년 딱 한 번만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2년 아챔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승점차를 만들어냅니다.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홍병호 감독이 정말 이야 대단합니다. 네. 아, 벌써 101분이 지났습니다. 네. FA컵 4강전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 100분이 넘는 경기를 양 팀이 혈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야, 이걸 뒤집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고요. 자, 이러면 전북 현대가 공격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경기 종료입니다. 경기 종료. 자, 울산 현대, 전북 현대 숙적과의 싸움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오늘 경기 2-1로 승리로 장식합니다. 야, 이게 다 솔메이트 코치하고 붙은 경기하고 스텝이 하나가 됐고요. 구준표 어쨌든 마테라담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지만 대단합니다. 와, 마테라담 오늘 네? 경기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동다리 네. 폭격기 마테라담 이런 축구를 보네요. 또 구중심에 이타적인 플레이를 떠오르는 이청용 선수 베테랑의 폭격을 보여줬고요.